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티브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 반갑습니다. 전사 네, 씨가 와라라라. 여기에 하우스 있어요? 네, 제가 반갑습니다. 제게 한국어 한국어로 이야기할 기회 없어요. 제가 아,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지금 네. 전선 씨와 얘기할 것 제게 네. 아주 반가워요. 좋습니다. 저한테 매일 전화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스티브 선생님이 15개 언어를 구사하시는데 15개. 네. 물론 그 언어 중에 좀 잘하시는 것도 있고 네. 좀 못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그거. 한국어. 한국어는 완전히 왕초보, 초보자시죠. 그렇죠? 제가 한국어 되게 제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워요. 그러시구나. 한국어를 왜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왜 배우고 싶으셨어요? 중국말과 네. 일본말 막잘 하시오. 아, 잘하세요? 네, 제가 네, 제막 유창히 할수 있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제 자기에게 그 유창히 할수것그즉 자기 관해서 말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잘하세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중국말로 네. 이말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중국말을 유창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말 중국말로 해보세요. 아하, 지금? 예, 지금요. 예. 那我们可以讲中文。你的意思是让我现在说中文吧？可以，啊，我的中文没有多大问题，我差不多都可以听懂，想说什么也可以说。啊？굉장하십니다. 네, 日本語も同じなんですよ。私は何でも別に問題なく、日本語で、なんですか、話ができるんですよ。クロナ、너무 부럽습니다. 한국어 어려워요. 네. 네, 제가 중국말도 일본말도 할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네, 제가 한국이라고 나라 관해서 제가 일본 9년 살았어요. 네, 중국 자주 중국에 갔다 왔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별로 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언어 통해서 그 나라 관해서 여러 가지 공부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기 그런 다양한 나라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네, 호기심. 근데 일본 말도 중국 말도 하고 아마도 한국어 쉬워.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쉬워지 어려워요. 좀 다르죠. 그런데 한국말하고 일본어는 굉장히 비슷해요. 네, 많이 비슷해요. 닮아요. 비슷하고 닮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뇌, 머리에서 네? 네? 뇌에서 한국어로 얘기하고 싶을 때 싶을 일본 때? 네 싶을 때 일본 말로 그 이야기 클릭 됩니다. 아, 일본말이 네, 나오시는구나. 제가 한국말을 하고 일본 싶을 9년 때. 살고 있어요. 9년. 그렇기 네. 때문에 일본 말그 습관 제 머리 속에서 그렇게 일본말 하는 습관. 네, 비슷한 그 방법이 그 여러 가지 표현에 네, 비슷한 그러나 똑같은 게 아니라 그렇기 네. 때문에 제게 일본 말은 하리세 좋은 그 요소가 아니라 나쁜 영향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자꾸 헷갈리시니까 한국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스펀지마인드 TV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저하고 제 파트너 제러미가 운영하는 스펀지마인드 팟캐스트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영어를 배우는 분들, 그리고 한국어 배우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사실은 스티브 선생님이 조언,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어를 굉장히 많이 배워온 베테랑으로서. 근데 사실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대로, 동기, 그 언어 공부하고 싶습니다. 예, 아, 그 하고 싶다는 하고 싶다는 네. 예, 또 함께 그 반드시 제가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아. 제가 유창이 그 언어로 이야기할 사람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 말씀은 제게... 뭐냐면은 내가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네. 꾸준히 하면은 네. 내가 이 언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걸 구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으로 될 수 있다. 네. 그거를 믿어라. 네. 믿으라는 말이죠. 믿어야 합니다. 네. 네. 제가 예를 들면 그 상상해야 합니다. Imagine. 상상. 그, 네. 네. 해야 합니다. 네. 또 한 번 그 시간 많이 필요했어요. 빨리 그 유창이 얘기 새로운 언어 할 것 없어요. 빨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빨리 할 필요 없다. 네. 빨리 잘할 필요 없다. 없어. 대피 빨리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빨리 안 된다. 안 네.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 네. 재미있는 방법 방법을 그 제작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 네. 경우에는 제가 많이 듣고 읽고 하고 재미있는 내용이 그 듣고 읽고 하고 있어요. 물론 시작 초보자한테 시작할 때 그 네. 중요한 내용이 밖에 없어요. 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반년 후에 가능하면 재미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역사대에서 재미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 잠깐만요.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뭐가 재밌다고요? 제가 역사대에서 역사대에서 아, 예. 다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대해서 예를 들면 네. 재미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음악 요리 음식이 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그 초본 시작할 때 그 치료한 새로운 언어 그 들 때 전혀 이해 없어요. 네? 전혀 이해 못하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뭐 네. 그, 많이 그 읽고 듣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이 듣고 읽고. 그 제가 전혀 이해 없는 언어 다소 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제게 와 제가 네. 아주 좋아요. 그러나 그 후에 진보 progress 발전 아주 그 slow 네. 아, 굉장히 느리다. 발전이 느릴 것이다. 발전 아주 네. 가끔 전혀 정보 없다고 그 느껴요. 느낌. 네. 느낌. 발전이 없다고 느낀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마도 제가 지금 전보다 납지던 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더 나빠졌다. 아, 네. 나빠졌다. 언어 수준이 나빠졌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네, 가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한국어로 이야기 표현하고 싶다고 것은 표현할 수 네. 없어요. 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그 즐겁게 그 새로운 언어와 함께 여러 가지 네. 듣고 읽고 이야기하면 납지 않답니다. 아. 반드시 발전하고요. 그러나 아, 반드시 네, 발전한다. 반드시 네. 그러나 제가
제 발전 아 하는 이나 발전 못 하는 이나 전혀 생각 못 합니다. 제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네. 제가 네. 계속 여러 가지 네. 듣고 읽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제게 그 즐거운 것 네 즐겁게 예,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스티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 굉장히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아,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스펀지 마인드 TV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재미. 네. 재미있게 해라. 네. 두 번째는 믿음. 네. 내가 반드시 발전하고 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시간을 많이 들여라.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근데 자기의 발전 관해서 걱정하지 않고. 맞아. 그 말씀도 하셨죠. 그 네네. 내가 발전하고 있나? 내가 늘고 있나? 네. 그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제가 스티브 선생님 만나는 거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스티브 선생님 팬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스티브 선생님이 그 90일 한국어 챌린지, 네. 90일 한국어 도전 하셨잖아요. 네. 저 거기 있는 거를 그 90일 하시는 동안에 매일 동영상을 하나씩 찍으셨는데, 네. 저는 그거를 다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I decided to watch every one of them. 오케이. 근데 굉장히 저한테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 독일어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스티브 선생님의 그 90일 한국어 도전을 보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아 나도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90일을 할까 하다가 I chickened out. 아. So 그래서 20시간, 딱 20시간만 해보기로 했거든요. 20-hour challenge. 그래서 저는 그걸 끝냈어요. complete 했어요. 20시간.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그걸 하면서 얻은 그런 것들을 비디오로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런 프로젝트, 이게 20시간이 됐든, 90일이 됐든, 어떤 작은 목표를 세워갖고 달성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동의요, 자신감이 동의. 생기는 거. 네네, 동의해요. 자신감. 네, 가끔, 그, 아주 긴 길이에요, 그, 언어 공부. 그러나, 네. 가끔, 그,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목표. 네. 목표 있다면, 좋아요. 네. 네네네. 그거 필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필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20시간이 됐든, 90일이 됐든. 네. 저도 나중에 조금 쉰 다음에, 20시간 끝냈으니까는, 쉰 다음에, 스티브 선생님처럼 90일 도전, 독일어 도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스티브 선생님. 네. 그럼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좀 이따가 우리 영어로 똑같은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저요? 저희들은 이제 스펀지 마이 TV는 바일링고 이중언어 채널이기 때문에. 네. 이따가 영어로. 오케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